기존에 나와 있는 캐릭터 스피커들은 그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스피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운드코어 웨이키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브라운 캐릭터를 콜라보한 스페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캐릭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일반 모델도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단점은 뭐가 있는지 잘 참고해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라운 캐릭터의 이 컬러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색상에 녹여냈고요. 그리고 뒤쪽에 과하지 않게 귀여운 피규어를 장착해서 포인트 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무선 충전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브라운 캐릭터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캐릭터를 싫어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나 블랙 컬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 캐릭터를 적용한 모델은 조금 더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는데요, 보들보들한 그런 마감 처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이 스피커 영역은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시계가 보이시죠? 은은한 LED로 시계 화면,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적인 기능 메뉴들을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는 다양한 터치 컨트롤 버튼들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볼륨 조절, 그리고 플레이 정지를 할 수 있는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활성화되어 있다는 LED 표시, 그리고 알람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깔끔하게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FM 안테나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USB-A 타입의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가볍게 유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옥스인 단자, 그리고 맨 끝에는 전원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캐릭터 스피커 중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스피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캐릭터 스피커들은 그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귀엽게 인테리어 용도로는 활용을 하지만 스피커 쪽으로는 정말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얘는 음향기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운드코어에서 콜라보를 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죠. 캐릭터 회사에서 중국산 제품을 떼어와서 디자인한 게 아니라 얘는 전문적인 음향기기 회사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조합했기 때문에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얘를 선택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는 10W 출력을 지원하고요,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는 분리된 음향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해서요, 안정적으로 음악 감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도 면에서 완성도 높은 그런 가치를 고루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10W의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위에다가 탁 올려둠으로써 가볍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어폰들도 무선 충전 다 지원하죠. 이어폰도 탁 올려두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USB-A 타입의 단자가 두 개나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얘네들이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그런 단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책상에서 그냥 가볍게 충전할 수 있는 용도, 그리고 침대 옆에 가볍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는 충분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무엇보다 매력적인 거는, 일반적인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은 충전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 아쉬운 점들이 있잖아요. 얘는 다중 보호 기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멀티형 스피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시계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알람 기능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기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스 있게 여기 들어오는 이 화면, 제가 낮에 아무도 없는 데만 켜 있으면은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앱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켜질 때 꺼질 때를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다섯 단계로 밝기 조절을 지원하거든요. 주변 광에 따라서 자동으로 또 컨트롤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섬세한 배럭까지 잘 준비된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릴렉스 사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화이트 노이즈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공부할 때나 어떤 거에 집중을 할 때 너무나 조용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고 하죠. 얘는 자연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릴렉스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새가 지저귀는 숲소리,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 이슬비가 내리는 소리, 이런 감성적인 소리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륨 조절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운드를 조합해서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FM 라디오를 지원을 합니다. 뭐 요즘 FM 라디오 안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라디오 더 즐겨 듣는 분들도 많죠. 안정적인 주파수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테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설정 지원하고 또 알람 지원하고 라디오를 지정해서 알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라디오 듣는 분들 많죠. 자동으로 라디오를 실행할 수 있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작은 스피커 같은 경우는 휴대하면서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얘는 유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의 사용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뒤쪽이 USB A 타입만 지원을 해요. USB C 타입에, 그러니까 최신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그런 포트들이 있으면 더 만족도 높은 사용성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